치유 돌 동안 인터뷰 좀 합시다. 자, 카메라 원래 유튜브 아이가 유튜브. 본인 유튜브 한번 얘기해 봐봐, 사주님. 채널 이름은 랄라준이고요. 그냥 올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올리고 있습니다. 아, 요즘 영상이 퀄리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채널이 구독자도 몇 명 올랐던데. 빠졌던데요. 빠진 거야 그게? 어, 원래 돈 많았구나. 자, 오늘 라이딩 할 거 오늘 뭐 할 거예요? 드라빈을 하고 나서 두 바퀴 정도 돈 다음에 저렇게 킥턴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드라빈하고 킥턴까지? 네. 자, 주영이도 그럼 똑같이? 그래서 드라빈하고 한 바퀴 들고 킥턴. 지금 2022년 됐잖아. 네. 그걸 어떻게 보면 2022년 들어와서 처음 포도 타는 거 아니야? 그 카보 이렇게 강습 받으러 오는 거지. 네. 그러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지. 네. 자, 그래가지고 한번 라이딩 한번 해봅시다. 네. 지금 다 돌았어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드라빈에서 한 바퀴 돌고 똑같이 지우처럼 여기서부터 첫 번째 퀵타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이렇게 총 열 번 하고 끝내는 건데 한 번 할 때마다 최대한 위에 올라가서 퀵타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속도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있는 부분, 땅에 정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카빈 동작 빠르게 해서 속도를 낸 다음에 최대한 김을 위해서 퀵타임을 내려올 수 있다. 네. 열 번이야. 자, 둘이서 살짝 나와주고 중간에서 출발할 수 있어. 시선 먼저 돌려. 자, 지우자. 계속 밤에도 속도 안 떨어지고 계속. 얘 둘이 몇 성년이지 이제? 저 중이고 얘 중2가 되는 거고. 중1 되는 어느 학교로 와, 태훈이는? 저 대천 초? 대천 중? 중학교. 자, 우리 2022년 돼가지고 한마디씩 한번 해주세요. 이거 인터뷰니까 9학년답게 한번 준영이가 논리정연하게 한마디 해주는 걸로 보도 이거 하고 오든. 그러니까 2022년 다짐 그런 거야? 다짐 뭐 카보, 솔직히 뭐 네가 큰 마음은 없었겠지만 뭐 카보를 열심히 또 타보겠다라든지 그런. 이제 22년 되면 저도 중이라서 뭐 보드도 열심히 타야겠지만 뭐 이제 좀 공부에 전념할 공부를 하겠다. 카보도 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해보겠다. 오케이. 최대한 이제 공부에 좀 많이. 태훈이는 이제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생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서핑 강습도 같이 하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이제 서핑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자, 이제 라이딩 한번 봅시다. 그 태훈이야, 이제 이 고학년들 라이딩. 네. 자, 저 그 준민 쌤이 한번 무슨 뭐 시킬 무슨 라이딩 할 건지 알려주시는 걸로. 일단은 주행 코스를 준영이랑 태윤이는 저번 했던 거 연습 좀 더 해볼 거야. 왜냐면 또 저번 주에 쉬었으니까 이번 주에 좀 더 연습하고 새로운 거 나. 힘 빼고 천천히. 빼고 카메라 안 찍는다. 안 찍는다. 오, 흔히 2주 안에 저 파이프 거는 걸 목표로 하고 일단 오늘은 했던 뭐 복습. 했던 방향으로.
태율이 몇 살이니? 카메라 이거 어색하게 하지 말고. 원래는 2학년이었는데 23학년? 네. 어디에 초등학교지? 수미초등학교. 수미초등학교. 어떻게 보면 지금 2022년 됐지? 네. 그럼 더 열심히 타고 해야겠지?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다시 서핑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타야겠지, 보드를. 네. 네, 연습한다 생각하고. 태율이가 원래 했던 프론트 턴. 네. 백사이드 턴. 네. 오늘 이렇게 돌 건데 네. 지금 태율이가 원래 백사이드는 잘 도는데 프론트 턴에서 몇 번 걸려서 넘어진 적 있지? 그러니까 그 전에 부족했던, 2021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2022년에 보완해서 더 다음에 발전해야겠지. 자, 그러면 일단 잠하는 백사이드부터 돌아볼까? 자, 백사이드부터 합시다. 몸 푼다 생각하고 몸에 힘 빼고 가야 천천히 돌아. 자, 백사이드부터 갑시다. 최대한 저쪽, 뒤쪽에서. 와, 힘 빼, 머리 돌려야지. 그렇지. 자, 올라가서 시선 먼저 돌려. 그렇지. 이제 두 번째. 그렇지. 태율이 한 바퀴만 더 돌고 바로 프론트 턴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마지막 시선 돌리면서. 그렇지. 이제 여기 풋 브레이크. 그렇지. 다시 올라가서. 이제 프론트 턴. 여기서 하고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잠시만 나와주라. 그래서 프론트 턴 돌게. 조금 더. 뭐야, 이래서 카빈에 신경 써서 그쪽 맨 위에 있을 수있겠지. 자, 힘 빼고 프론트 턴 시선 미리 돌려. 크게 넓게 써. 시선 돌려. 여기까지 센바이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더 돌 때 시선 먼저 돌려. 자, 여기까지 와서 올라가서 시선 미리 돌려. 여기 봐, 바로 여기 봐. 그렇지.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는 각도를 보면, 보드를 예로 들었을 때, 보드를 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는 각을 만들어야 되지. 이 보드가 원형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 직선이지. 그러면, 직선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시선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야겠지. 네. 시선을 항상 먼저 유지하고, 어깨 돌아가고, 골반 돌아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오. 어떻게 보면 지우는 그죠?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오빠들 사이에서 하는데 전혀 꼴리지 않는 운동신경. 예. 네. 그 드랍이나 할 때 첫날부터 그냥 바로 바로 내려가던데. 지우의 장점은 겁이 없다. 그렇지, 겁이 없다. 자, 지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지우 이제 몇 학년이지? 2학년. 이제 올라가는 거지? 네. 지우도 지금 원래 사실 서핑했는데 너무 추워서 못했지. 네. 이제부터 또 카보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따뜻해지면 다시 서핑해야 되니까 오늘 드랍인 하고 있는 지금 자세 연습하고 있는 거 있지? 라이딩 연습하는 거 그거를 오늘 한번 보여주자. 자, 하는 거 원래대로 합시다. 긴장하지 말고 합시다. 원래 하던 대로. 그렇지! 그리고 시선 미리 돌려줘. 그렇지! 낮춰. 그렇지! 아유, 좋아. 여기서 뒤에 따져. 하나, 둘. 조금만 더 힘내서 조금만 더. 아이고. 천천히 하나, 둘. 자, 속도내 쉽게. 두 번 더. 그렇지. 자, 시선 먼저 돌린다는 생각하고. 그렇지. 시선이랑 어깨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시선부터. 조금만 더. 그렇지. 잘했어. 본인 이름을 말해주세요. 기호 2번이 하준입니다. 자, 오케이. 시작! 자, 2단부터 바로 시작이다.
오케이.